지역사회 소통과 문화교류에 앞장선 마이클 러셀 미 19지원 사령관이 대구시 명예시민으로 임명됐습니다. 마이클 러셀 사령관은 2017년 9월 부임 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크게 노력한 점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대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습니다. 사령관은 지역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 청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. 또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매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여 명의 노인,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령부 장병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습니다. 마이클 러셀 미 19지원 사령관은 7월 중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대구시와의 우호 증진의 필요성을 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.